네, 1강 잘 들으셨습니까? 네, 산소 같은 여자의 1강에 이어 산적 같은 남자 네, 올라왔습니다. 네,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 정말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미라클 메이커 스타마스터 김영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정말 입추의 여지가 저는 올 여름 정말 잘 열심히 잘 참아내셨는데 올 크리스마스에 정말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캐롤 부를 줄 알았어요. 너무 더웠는데 어떻게 잘 건강 유지 잘 하셨나요? 네, 근데 역시 계절은 거짓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또 딱 그 시와 때가 되니까 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히 집니다.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은 내가 비록 덥고 또 짜증나고 되는 거야 마는 거야 하지만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속 오시면서 한켠 한켠 여러분들이 이제 노하우 일종의 팀워크가 쌓여지신다면 계절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시와 때가 변화하듯이 여러분들의 이런 그 사업도 분명히 그 때가 더 빨리 오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이게 어떤 거죠? 멀쩡한데 노안이 와서 네 죄송해요. 네 이제 판매사를 이제 결단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저도 또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 전에 조금 또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차원으로 어느 회사에서 사훈을 공모했다고 합니다. 사훈. 우리 애터미는 멋진 사훈이 있지만 이 회사에서 이제 공모를 했대요. 여러 사훈 중에서 이제 여러 직원들이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쭉 모아봤더니 1등 한 건 바로 뭐냐면요. 하루 업무에 애정을 모아야 능률도 오르고 얻는 것도 많다. 뭔 느낌은 좋죠. 이것을 한문으로 이제 읽으려고 봤더니 다 이제 한문 읽을 줄 아시죠? 그럴까봐. 일찍 집에 가고 싶다. 예. 이거 이제 하루 업무에 애정을 모아야, 일찍 집에 능률도 오르고 얻는 것도 많다.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때 이제 그걸 본 경영진들이, 어라, 이 녀석들 봐라. 해서, 경영자 측에서 다른 의견을, 이런 사원 어때? 하고 이제 내놓은 거예요. 일과 서류가 넘쳐나는데 애들 엄마가 좋아하겠는가. 또 이걸 같이 또 읽어볼까요? 일찍 가서 뭐 하시게. 예, 이제 그렇게 또 이제 맞대응을 한 거예요. 아주 이제 신경전이 이제 보이죠. 이제 세 번째. 그랬더니 이제 이 직원들이, 야, 이거 회사도 만만치 않구나. 너무 이제 이기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야근으로 늦은 잠자리에 드니까 어찌 깨달음이 있으리요? 라고 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일만 하면 욕 나오지.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이 대박이더라고요. 다음 장이.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그 뜻을 굽히지 않자 경영진은 이걸로 꽝꽝꽝 결정을 해버렸어요. 뭐예요? 아유, 너무 똑똑해요. 하기 싫음 관두든가.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1부 끝나고 2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또 이제 필요도 있겠다 싶었는데 밖에서는 어떤 밖? 애터미 밖에서는 이 정도로 회사와 직원과 정말 보이지 않는 노사 갈등을 비롯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애터미는 뭐 하기 싫으면 여러분 관두실 분 계세요? 지금 속으로 지금 관둘까 말까 하고 있는데 지금 자 여러분들 이 애터미처럼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스폰서가 도와주고 파트너와 함께 또 무엇보다도 회사가 이렇게 저희의 성공을 위해서 등을 밀어주고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이런 일도 어려워서 성공을 못하면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진짜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또 한 7년 정도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한 결과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런 방법으로 저희는 꾸준하게 드라이빙을 돌렸더니 가속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자꾸 되면서 파트너들이 합산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망하지 않는 라인이 되고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조금 정리를 좀 해왔어요. 궁금하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
판매사 도전 과정 제가 올라와서 강의할 때마다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너무 애터미가 뭐예요? 제품도 안 써보신 분? 야, 가보자. 해가지고 모셔오시는 건 좋은데 조금 좀 이제 성격을 좀 알고 모셔오셨으면 어떨까? 오늘 오신 요 자리가 뭐예요? 판매사 양성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학년으로 말하면 1학년 판매사부터 7학년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총 이제 뭐 좀 직급 얘기, 또 뭐 판매 이야기, 또 이제 팀원, 이제 팀 결성 이야기 그런 것을 하는 자리인데 애터미의 애자도 모르시는 분들을 모시고 오면은 좀 당황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좀 그 말씀을 좀 던져보는데 상관없어요. 저도 7년 전에 애터미의 애자도 모르는 요런 과정에서 저희 이제 직대에서 본서이신 서지영 총장님이 저희는 뭐 소비자가 있었겠습니까? 뭐 여기서 뭐 교육을 뭐 제대로 받겠습니까? 그냥 한번 가보자 해서 끌려온 자리가 그때도 판매사 도전 과정이라는 과정 중에 저는 정확하게 여기 이제 회색 마이 입으신 요 사장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공하시겠네요? 네,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 못 알아듣는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되 제가 이따가 그 또 서머리해서 정말 입 앞에까지 떠 먹여 드릴 수 있는 그런 걸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딱 이제 기억을 해 나가고 가시면은 앞으로 나는 사업 안 할 건데 소비자만 해도 좋은 도구를 오늘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저는 요 세 단계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좀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첫째, 글씨가 좀 작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1단계는요, 좀 알아보는 단계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1단계인 알아보는 단계를 좀 깊숙이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럼 뭘로 알아보느냐? 현실 점검과 또 여기서 취급하는 제품과 회사 소개와 뭐 보상 플랜 등등등 뭔가 이론적인 거와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걸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행동을 같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림을 계단식으로 그려놨다 보니까 계단 1번 끝나고 2번 끝나고 3번이 아니라 동시라고 보시면 돼요. 1번 엔드, 2번 엔드,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행동하는 단계래요. 제품을 쓰면서 회사를 알아보면서 명단 작성하고 133 활동하고 이런 세미나에 한번 앉아서 드러나 봐야지 여기까지가 행동하는 단계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조금 이 자리에 더 특징적으로 모신 분들이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은 더 귀에 쏙쏙 들어올 도전과 유지와 성장하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내가 한번 좀 먼저 접해보시고 파트너님들한테도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시면은 더 좀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본 거고요. 좀 앞으로는 요렇게 요런 자리에 준비해서 오십시오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뭐 판매사 도전하시거나 유지하시거나 뭐 2, 3개월 이내에 판매사를 첫 직급 판매사 도전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뭐 여기저기서 손 드셨는데 그 분도 물론 중요한 결단에 내린 당사자이겠지만 이 그림대로 오시면은 뭐가 좋냐. 제가 7년 전에 요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때 그 강사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사장님, 혼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은 요런 그림으로 좌우에 나의 파트너와 함께 앉아 계십니까? 그래서 그때는 또 너무 감사하게도 저도 모르는데 저보다 더 모르는 좌우 파트너를 같이 모시고 왔기 때문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셨습니다. 나는 판매도 잘 못하고 있고 매출도 안 오르고 있고 잘 성공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좌우에 나의 파트너와 함께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축하의 박수를 받았거든요.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잘 들어볼게요. 내가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면 도전자 혼자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조금 외로워. 근데 우리 구조가 어떻게 가요? 팀워크로 함께 가는 거래. 앞으로 많이 들어볼 단어예요. 좌 파트너와 우 파트너를 함께 나 포함 3명의 삼각 편대와
그 모습을 함께 꾸려주고 도와주실 스폰서님과 최소 4명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와, 세상에. 예,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아직은 뭐 나는 여기까지는 앉아있는데 여기가 없네. 뭐 다음 달에 또 준비해서 모셔오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요런 그 네 가지의 요 그림이 앞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명목 직급 판매사, 지금 나 판매사는 한번 도전해서 달고 있었는데 아직은 오토가 아니에요 라는 분도, 또 그 한 1개월이나 2개월 이내에 판매사를 도전을 지금 준비하고, 뭐 저희 파트너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도전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요, 결론은 이제 제가 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얘기지만,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 그죠?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것도 또 어떻게 바뀔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나요? 조금 애매가리한 부분 없으신가요? 있죠? 그럴까봐 준비했네요. 예. 네. 본사에서 2020년 6월에, 아, 4월 16일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4월 16일에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이라는 거를 선보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세일즈 마스터, 판매사, 팀장, 국장 쭉 해서 임페리얼 총 7개 직급만 알고 있었는데, 웬 세미 한 절반 정도 포인트가 되나 보다. 절반까지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좌 150만, 우 150만, 보름에 그 정도의 매출이 올라오면 여기서는 이제 직급 수당이라는 것도 드리겠습니다. 까지는 올 2024년 12월까지는 그대로 이제 드릴 거예요. 근데 드디어 2025년부터는 바뀌어요. 한시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게 좋아요, 나빠요? 어떤 분은 좋고 또 어떤 분은 나빠요? 잘 모르겠죠. 확실한 거는 좋게 바뀐 거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볼게요. 자, 그 전에 지금 조정 내용을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달성이 되면 우리는 후원 수당이라는 걸로 보너스로 20만 원을 줬는데, 올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만 4만 원을 좀 뺐어. 그래서 16만 원을 준다.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그런 이제 변경 내용. 다시 내년 25년 1월부터는 다시 20만 원을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요 예시가 오히려 헷갈려. 게다가 막 글씨도 너무 빼곡해.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횟수 제한을 준다. 여태까지는 횟수 제한 없이 왔는데 2025년 1월부터는 횟수 제한을 준다. 최소 12번의 세미 세일즈를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짜이젠 없어요. 예.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 다시 해볼게요. 아니 계속 주는 게 좋지 왜 횟수 제한을 두는 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줄여 밟고 올라갈 생각을 하는 팀들은 횟수 제한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세미 세일즈에서 바다만 드시고 정체되고 고인물이 되는 분들은 아마 안 좋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횟수 제한을 12번을 주는데, 자, 1, 잘 안 나오네요. 제 말 너무 빨라요? 네. 2025년 1월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안에 12번을 내가 요때 받아먹고 해서 1년 안에 12번을 받아 드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욕심이 있어서 상반기에도 먹고 하반기에도 먹고 해서 최대 24번을 받아 드세요. 요게 저기 좀 복잡해 보이는 그 내용이에요. 1번 예시.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어떤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받아 먹었는데 B라는 사람은 어떻게 먹어요? 나는 부업이라서요. 나는 소비자가 많이 없어서요. 그냥 설렁설렁 때 되면 그때 먹어볼. 아이고. 그때
혜택을 누려볼게요. 먹어볼게요.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때 세미 판매사 한번 도전해볼게요. 한 사람은 1년 안에 만약에 6번을 도전을 했네요. 그러면 1년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최소 12번은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1년을 더 줘요. 1년 기간을 더 줘서 요 안에 또 6번을 또 찾아 먹을 기회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요게 이제 B의 예시였고 마지막 C의 예시는 저는 더 애터미 열심히 아직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6번 받아 먹었고요. 1년 더 줬는데 여기서 3번밖에 또 못 받아 먹었네. 그 합쳐서 몇 번이에요? 9번. 그러면은 아직 12번은 안 줬으니까 3번을 더 받아 먹을 수 있게 기간 더 주겠지. 안 줘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내가 12번 기회는 줬지만 1년까지 더 줬지만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9번이면 10번이면 거기서 끝나더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판매사 도전을 함께 하시면은 내 파트너의 횟수도 또 내가 오토홀을 가기 위해서 파트너도 함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 때문에 먼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예요. 제가 이제 한 40분 동안 이제 열나게 달려볼 건데 굉장히 많이 나올 이야기가 요 세 가지예요. 첫째, 부업이란 단어. 둘째, 결단이란 단어. 세 번째, 오토 판매사 8단계라는 그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기대되셔요? 네. 근데 오늘 이제 1강 이정혜 본부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이란 단어는 아마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제가 이제 PPT 넘기면서 아, 요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네 하는 건 좀 스킵을 할 것이고 제가 좀 메인으로 준비한 거는 뭐다? 오토 판매사의 8단계예요. 여러분들 많이 메모하시고 많이 촬영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움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부업이래요. 자, 나도 지금 현재 부업 중에 계신 분 많고요. 저희 포함 마찬가지거든요. 7년 전에 저는 SBS 방송 PD를 하다가 애터미를 알게 됐어요. 제 와이프는 강남에서 피부샵을 운영하다가 애터미를 알게 됐어요. 자, 아무리 애터미가 좋고 애터미 할아버지가 좋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끊고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뭔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건데 자, 여기서는 그러면은 먼저 결과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애터미의 성공자 중에는요 부업만 해서 성공한 사람은 절대로 없다라는 게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뭐예요? 부업으로 누구나 다 부업으로 소비자로 시작은 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필히 전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한번 계획을 해보자. 이게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워라벨 아닌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긋지긋한 이 일, 애터미로 말미암아 평생을 한번 또 멋지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 키핑 포인트까지는 여러분들이 미우나 고우나 병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끊으려는 노력, 계획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오토 판매사 도전 과정의 의미를 알고 행동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근데 이제 나부터가 아직은 부업자예요. 스폰서가 어떻게 보면은 애가 애를 낳아버렸어. 준비 없는 출산이 돼버린 거예요. 나도 지금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데 파트너가 알라리 지금 생겼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친구야 미안해. 나 요것 때문에 못 갔는데 쌤이나 나는 못 가. 너라도 가봐. 이렇게 해서 정말 또 그 감사하게도 그래 나라도 갈게 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보통 어때요? 아 그럼 나도 안 갈래. 나도 너처럼 바쁜데 왜 나는 가라고 그러고 너는 안 가. 또 이것을 잘 못 알아 먹으면은 본인은 가만히 있고 나 칠렐레 팔렐레 움직이게 해서 본인만 좋아지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오해를 곁들여서 이게 자꾸 나의 모습이 아까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했듯이 내 모습이 뭔가 이제 기본에 의해서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들이 준비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한탄한 게 뭐예요? 주변 친구들이 너 성공하면 그때 갈게. 그죠? 이런 미친. 네가 와야지 내가 성공하는데. 반대로 네가 성공하면은
그때 온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나의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정말 좀 밖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싫으면 관두든가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애터미 안에서 나의 1도의 그런 애티튜드 태도가 태도에 의해서 잘 되느냐 정말 쫄쫄 굶느냐 돈통을 발로 차느냐 그 차이는 여러분들의 행동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결단이에요. 아까 많이 들어보셨던 결단 얘기입니다. 자, 시스템 참여 계획. 자, 그래, 결심했어. 저희 부부 같은 경우도 계속 출퇴근하다가 세미나 계속 요번 세미나 오실래요? 죄송해요. 제가 출근 때문에. 요번에는요. 죄송해요. 제 야근 때문에. 요번에는요. 죄송해요. 제 출장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못 가다가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여름 휴가를 아예 정말 여태까지는 애터미 모를 때에는 몇 박 며칠 놀러 다녔었던 여름 휴가를 세 번에 쪼개서 석세스 1년치 스케줄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 스케줄 7월달, 8월달, 9월달에 석세스 아카데미를 지금은 뭐 하루 만에 끝나고 뭐 이틀이 부활되지만 그때는 1박 2일 풀 버전으로 있었던 것을 세 달 연속으로 다니는 결심을 나부터 했다라는 거죠. 나는 결심을 못하고 있는데 파트너가 같이 결심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업 힘들어요 하는 건 아닌 건지 그 얘기를 좀 꼬집어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포함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포함, 여러분들 파트너들도 이런 뭐 꼭 그러면 뭐 그 전업으로 결단을 해야 성공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지만 시간 투자를 제가 이따 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시간 투자에 대한 결단은 정말로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시간을 내가 왜 결단을 합니까? 뭐 하려고? 제품 많이 팔아 제끼려고? 세미나만 참석하려고? 가 아니라 이 모든 성공의 5할, 6할 이상은 후속 관리라고 아까 설명 들으셨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터미는요, 판매하는 판매 사업이 아니라고는 기타같게 들어요. 그래도 팔아야죠. 그래도 포인트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궁극적인 거는 요번 달에 열심히 팔아서 판매사 갖다 칩시다. 다음 달에도 또 팔아야 돼? 다다음 달에도 또 팔 자신 있어요? 없어요. 저희부터 해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후속 관리를 통해서 진주, 누군가 셀프 리더를 정말로 찾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키핑 포인트까지는 가주셔야 이 애터미가 새롭게 보이고 달리 보이는데 자꾸 아래에서 밑돌면서 출근은 했는데 나는 왜 안 돼요? 세미나 참석은 했는데 나는 왜 안 돼요? 그렇게 일수 놀이만 하고 다니는 건 아닌가에 대한 경각심을 또 한번 꼬집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쵸? 아유, 감사해요. 막 이렇게 대답까지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이제 저희 팀은, 이게 단장님이 그러세요? 요번에 김용준, 너 요번에, 판매사 도전과정 한번 해볼, 강의 또, 그 순번이 있으니까. 아까도 뭐, 보셨지만, 이 팀, 저 팀, 뭐, 무슨 탑에서 다 오셨는데, 아유, 저희는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래요.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다른 탑들이 다른 센터들이 와서 같이 뭔가 잘하고 계신 분들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아 우리는 저런 걸 놓치고 있었네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자리가 계속 마련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는요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애터미 데이 소위 김영준 데이 정우영 데이 뭐 홍길동 데이 부업자 중에서도 이렇게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날을 저희는 끄집어내는 것이 첫 시작이라고 저는 봐줘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바쁜데 상대방도 계속 바쁜데 서로 공통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다? 내가 그 시간을 끄집어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딴 방향을 보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공감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친구야 너 이제 미용실 언제 쉬어? 친구야 너 직장 휴가 언제 낼 수 있어? 너 언제 좀 그나마 바쁜 시간 빼고 그나마 반나절이라도 언제 시간 내? 이렇게 그 친구가 가용할 수 있는 시스템 데이를 빼주면서 저희가 이제 작전 진행을 하는 게 좀 옳지 않겠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어릴 때 자연 시간에 많이 해봤죠?
돋보기에 이제 뭐 나뭇가지에 막 불 붙일 때 어떻게 해요? 설렁설렁 돋보기 막 흔들면서 불 붙이나요? 가만히 있고 막 10초 집중하고 막 숨도 안 쉬고 막 그러죠. 지금도 이제 막 숨도 안 쉬고 눈 감고 계신 분 계시죠? 돋보기로 뜨겁게 해볼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 그들의 시간을 내가 찾아주자. 그죠? 그래서 또 3개월 이내, 자, 그런 분들 이제 나왔어요. 뭔가 내가 시간을, 결단할 수 있고, 제품을 같이 써볼 수 있고, 또 긍정적인 사람이 나왔는데, 그 친구들을 어떻게 가용을 하느냐? 이제 조직 사업으로 바로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죠? 내가 판매사 가려고? 아니요. 그 친구들이 돈이 되고 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만든 용어지만 쎄쎄쎄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세일즈 마스터가 너무 힘들어? 본사가 세미 세일즈라고 조금 문턱을 낮춰줬어. 250 해야 되는 매출 볼륨을 150으로 조금 낮춰줬어. 세미. 그거의 절반 정도 해당되는 60만 포인트 쎄쎄미. 그것도 힘들어? 그거의 절반 정도 되는 30:30 보름에 30:30 쎄쎄쎄미 이렇게 판매사를 가기 위한 조직을 쎄미 쎄쎄미 쎄쎄쎄미로 보름에 너 한번 맞아보자 보름에 3번 5번 맞아보자 이렇게 같이 좀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이런 그 팀워크로 인해서 그 미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 친구들이 여기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도 찾고 있는 사업자 혹은 부업자 진주 찾기가 나올 확률이 자 낚싯대로 말하면 그냥 강태공처럼 낚싯대 하나 가지고 잡는 확률보다도 낚싯대 10개 20개 쫙 옆으로 가로로 펼쳐나와서 찌가 여기서 흔들리면 여기서 잡아 올리면 뭔가 잡혔을 거고 저기서 흔들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공을 드리는 건 좋지만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내가 그 친구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바라보는 나도 힘들고 또 바라보는 당하는 그 친구도 부담스럽게 하는 건 아닌가 그냥 바쁜 모습으로 계속 내가 지나가면서 여기서 뭔가 퉁퉁 올라오면은 또 낚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럼 확률 게임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이정혜 본부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 팀은 아무 개념도 없는데 누구 팀장 보내려고 누구 직급 가려고 준비도 안 된 분한테 판매사 가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안 될 거예요.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자칫 이게 내 욕심에 의해서 팀워크 강요에 의해서 일단 준비도 안 됐는데 가다 보니까 왜 내가 가야지만 되는 그분 준비도 안 된 분한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도와주게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피라미드 다단계처럼 자꾸 배팅을 동요하게 되고 그런 분들의 피해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나 얼마 썼어요. 나 얼마 쓰면서 나 여기 직급까지 왔는데 통장에는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판매사 도전 과정의 의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개념을 좀 잡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자 요번에 얼마나 좋아요. 애사답 프로그램 참석을 우리 너무 감사하게도 분당탑 내에서 안 해줘도 되는 프로그램을 각 팀마다 잘하고 있는 팀들은 그냥 박수 쳐주고 못하는 팀들은 아이고 팔자련이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던져놔도 될 법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업 반경에서 그러면 안 되겠다 잘하는 팀들은 모범을 좀 보여주시고 좀 힘들고 시스템이 없고 방향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 주셨잖아요. 지금 잘 그 멘토 멘티 잘 들어와 계시나요? 목소리 너무 커서 내가 지금 귀가 안 들리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사답이라는 게 정말 그 본사에서 추구해 주는 그런 준비해 주는 프로그램 엔드 그걸 하드웨어라고 표현을 하자면 또 소프트웨어를 또 준비를 해준 우리 이제 탑 식구들에게 리더님들에게 너무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판매사 도전시켜서 야 네가 가라고 해서 나 갔잖아. 심지어 예전에 제가
그 뭐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 실화예요. 세미나장 가서 한 켠에 이렇게 저렇게 가고 있는데 막 저기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봤더니 막 이제 스폰서 파트너처럼 보여요. 막 둘이 막 싸웁니다. 야, 네가 판매사 가면은 매월 200에서 300 나온다며. 어? 뭔가 아시는 분은 지금 이제 웃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판매사 한번 간다고 매월 200에서 300 나오면은 누가 안 하고 정말 달러빛을 내서서라도 판매사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하고 보냈더니만 그런 싸움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그 석세스 아카데미를 세 번 정도 이상은 참 이게 꼭 권고사항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그 한번 저희가 그 가라라고 했었을 때 순순하게 예스하고 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갔더니 이게 오토 판매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충족되면 좋은 조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시간 벌써 30분 지났어. 갈 길은 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이야기를 조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성공의 8단계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건 제가 어떻게 보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오토 판매사, 저도 오토 판매사가 됐으니까 이런 자리에 왔겠죠. 근데 요런 부분을 한번 1단계부터 8단계 꿈결 명초 사후 상복 요 성공의 8단계 말고 오토 판매사의 8단계로 했더니 이게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요번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제 명단 작성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제 합니다. 명단 작성 다 해보셨죠? 많이 해보셨죠? 머리로 많이 해보셨죠? 예? 명단 작성이 마치 무슨 숙제 검사 하듯이 사장님 다음 주에 올 때까지 명단 몇 명 적어오세요? 뭐 20명 적어오세요? 그렇게 숙제 내듯이 한 건 아니지만 왜 제가 왜 1번을 왜 가장 먼저 그 1순위로 했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명단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적으면 뭐 해요? 바로 초대하나요? 초대 안 했어요? 그럼 우리가 잘못 배웠나요? 저는 꿈결 명초 사후 상복 성공의 8단계대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3단계가 뭐예요? 명단 작성이었죠. 4단계가 뭐였어요? 꿈결 명초 초대죠. 그러니까 명단 작성한 다음에 초대하면 되는구나 라고 했다가 거절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어서 만든 얘기라니까요. 좀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명단 작성을 하고 바로 초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빠졌다? 초대 전에 각 예보도를 꼭 작성을 하고 초대하면 좋겠다. 초대 전에 그럼 각 예보도를 왜 적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룹핑을 머릿속에 인식을 시키지 않으면 라인이 자꾸 이제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찢어뜨리거나 그런 거 나중에 또 다시 하려고 하면은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을 제가 뭐 많게는 뭐 100명 작게는 20, 30명 적은 다음에 바로 이 친구를 만나고 전화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왼쪽에 붙여야지 이 친구는 오른쪽에 붙여야지 하는 그런 각 예보도를 꼭 작성을 스폰서랑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두 가지의 옵션을 제가 집어넣었죠. 명단 작성하고 초대하러 가기 전에 각 예보도를 먼저 그리고 그 그려놓은 상태에서 133 활동 계획표를 그리고 초대하러 가면은 훨씬 더 거절받을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후원이라는 것은 많이 들었어요. 뭐 후원이 뭘까요? 이건 뭐 시간적인 후원도 있겠고 인맥적인 후원도 있겠고 포인트 지원의 후원도 있겠고 후원은 굉장히 포괄적인데 저희가 그 많이 쓰고 있는 저희 파트너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후원은 철저하게 요 제품과 이제 체험을 시작하는 것을 후원의 1단계라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7년 전에 서재영 박태수 총장님에게 이 방법대로 어떻게 보면 처음 가르침을 받은 거죠. 왜? 저는 너무나도 미쳤거든요. 막 속도 면에서도 세미나 한두 번 들었더니 뚜껑이 날아갔는데 저기 날아간 제 뚜껑을 가지고 와서 딱 덮어주시면서
후후 이렇게 먼지 털면서 럭에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애터미 사업 그렇게 뚜껑 날아가서 하는 사업 아니라고. 뚜껑에 다 덮어놓고 열기 좀 식히라고 하면서 요 방법 저 방법 알려주신 게 요 거란 거죠. 자 여러분들도 세미나 가서 뚜껑 날아가고 막 열심히 하는 분들도 너무 보기 좋지만 그게 좀 제발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오래 못 가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거절받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존심 상하고 그 많은 나의 명단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1순위로 적어놓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선순위를,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우선순위를 1번이 애터미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나부터 참석을 한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오토판매사 8단계 두 번째예요. 아까 얘기했죠. 나는 못 가. 나는 바쁜 거 너 알지? 이게 무슨 뭐 아메거사 마패도 아니고 나 부업이니까 스폰서님 건들지 마세요. 어떻게 감히 나한테 석세스를 가자고 얘기해요? 나 부업인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계신 분들 안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을 찾는 사업이래요. 그죠? 찾아내는 사업이래요. 복제 사업이고. 근데 이제 그 좌우로 한 명씩 제가 그 막 판매사는 한번 가봤어요. 아까 이정일 본부장님처럼 좌우 30도 안 되는데 스폰서 한번 가보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조금 많이 부족했는데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저 뭐 아시는 분들은 제 파트너님들은 알겠지만 저 판매사 가는 거 삼수했어요. 삼수. 여러분들 판매사 갈게요 했다가 막 처음으로 가시는 분들이 요즘 뭐 워낙 많으니까 이게 당연시사인데 이제 이 삼수도 첫 번째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한번 준비도 안 됐고 가란 얘기도 안 했고 우리 부부가 허락도 안 받고 아무 개념도 없이 한번 시작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보름 지나니까 뭐 뼈저리게 느꼈죠. 우리의 성적표를.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구나. 두 번째는 손을 들고 준비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280만 포인트가 됐는데 한쪽에는 110만 포인트로 또 아깝게 떨어졌어요. 아까웠을까요? 말도 안 되는 또 이제 중간 성적표를 안고 또 세 번째에 도전하면서 판매사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매사에 대한 두려움도 좀 내려놓으시고 또 그렇다고 반대로 내가 간다고 하면은 스폰서들이 알아서 한쪽 라인 다 해주고 심지어 또 여기서 뭐 배째라 등 따라 해도 도와주겠지. 이제 그렇게 또 안일하게 가시는 분들은 안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좌우로 한 사람씩 찾는 게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오토판매사 8단계 제가 이제 적어준 것 중에서요. 이 4번이 전 이제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3번은 뭐냐면 나 역시도 아직은 부업자의 마인드에서 사업자의 마인드. 그러니까 자꾸 소비 나는 애터미 사업하고 있어요. 하는데도 자꾸 소비자의 마인드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제품 쓸 거 많은데 왜 자꾸 애터미 제품 쓰라고 해요? 이거는 사업자의 마인드예요, 소비자의 마인드예요? 소비자. 우리 집에 아직 주겸 취향 많은데 우리 집에 이제 2080 치약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애터미 제품 쓰라고 하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매사를 가는 게 옳겠습니까? 안 돼요. 답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가 좀 사업자의 마인드로 바뀔 수 있는 뭐 노력 또 이제 팀워크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먼저 또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번째 요거예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133 100만 갑을 해서 불특정 다수 중에서 아싸 운 좋게 누구 잡아왔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아까 뭐라고 그래요? 좌에서 우에서 한 명 한 명 찾는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남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가 남달라요? 정말 생각이 남다르든 태도가 남다르든 간절함이 남다르든 뭔가 같은 긍정적인 게 남다르든 똑같은 반찬을 줘도 아유 요거는 짜. 아이고 요거는 질겨. 아이고 요거는 딱딱해. 그런 사람들보다는 야 그래도 내 안 굶게 해줘서 감사해요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이 애터미를 알아보면서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좀 많이 확률상 많다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맞아 그 기집애가 그래서 안 하나 보다.
내가 말만 하면 아주 그냥 그렇게 막 앙칼지게 하더니 꼴 좋다. 네,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들도 소비자라도 만드시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요거는 이제 제가 썼던 방법이기도 해요. 그냥 자 초대 쉽나요? 어려웠어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조금 이렇게 좀 노련해지고 이게 좀 노하우가 생겨서 그런 거지. 예전엔 정말 차라리 제품을 팔라면 팔았지. 그 속에서 세미나까지 혹은 세미나는 고사하고 이런 스폰서 미팅까지의 초대도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무엇을 통달을 했냐면 그래 내가 무조건 데리고 오려는 모습을 역지사지로 그려봤어요. 나는 관심도 없고 나는 필요도 없는 이런 공간 이런 세미나에 누군가 나를 안다는 이유로 누군가 내 팔을 자꾸 가려고 하면은 내가 움직이게 하려면 어떤 멘트를 들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질까? 딱 이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놓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냥 야 가보자. 왜 박근혜 회장님이 뭐라 그래요? 써봐. 가봐. 해봐. 삼바만 듣고 똑같이 행하는 건 옛날 말이더라는 거죠. 적어도 저희가 썼던 방법은 내가 너를 왜 그 자리에 꼭 좀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역지사지로 생각해 봤더니 너 지금 옛날엔 건강했지만 지금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잖아. 너 옛날엔 조금 여유 있게 살았지만 지금 애들 돈 때문에 뭐 앞으로의 미래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지 않니. 내가 그거를 너를 두고 진짜 내가 기도를 많이 해봤거든.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거든. 별거 아닌 멘트인데도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초대 얘기를 하는 것과 그냥 가보자 뭐 해보자 나 스폰서한테 얘기 다 해놨어 안 될 거 하면 죽어 그러면 더 안 가지 않나요? 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래서 정말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봤는데 종교가 없으면 생각해 봤는데 넌 이래서 한번 조금 와줬으면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얘기야 라고 조금 더 이제 감성 터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 그렇죠? 네, 공감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입삼 귀칠 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또 내가 말하는 거 다 좋아할 거예요. 요번에 가면 이 기집애한테 해모임 두 박스 하고 회원 가입하고 앱솔루트는 덤으로 하고 이렇게 가서 뭔가 목적의식이 가서 앉자마자 그냥 다다다다 애터미 하게 되는 경우도 저희 포함 많았는데 이제 입삼귀칠이라는 이런 시스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강력한 이 입삼귀칠을 활용을 했더니만 그 친구들이 쭉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니즈파악이 되더라는 거죠. 묻지도 않았는데 난 질문 몇 가지 했는데 그냥 거기에 따라서 막 이야기를 해주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총장님한테 또 배웠던 좋은 팁 하나가,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라는 것은 배웠는데, 이런 거죠. 야, 코로나 때문에 너희 남편 많이 힘들지? 요즘 뭐 이게 다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들도, 너희 남편도 또 똑같이 힘들지? 그러면은 이제 자존심상, 정말 힘들어 죽겠었어도 뭐라 그래요? 아니거든. 우리 남편은 아직 건재하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을 바꾸어서 야 다른 사람들은 정말 다 힘들어서 이제 죽겠다고 하는데 야 너희 남편만큼은 진짜 무슨 걱정이 있겠니? 진짜 너희 정말 남편 잘 만났다, 애들 잘 만났다. 하면은요, 야 말도 마 요즘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가 되게 되는 거. 같은 질문이라도 같은 말이라도 뭔가 상대방을 띄워주면서 내가 그 친구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같은 포장화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조금 내려놓고 그 친구도 조금 이제 전문용어로 똥꾼역자 살살 긁어가면서 니즈 파악을 하면은 그 다음에 왔었을 때 다다음에 왔었을 때 또 뭔가 이야기 분위기가 정말 색 온도가 그 분위기 온도가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니즈 파악을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133을 하네. 하루에 10명을 만났네. 근데 뭔가 적어놓지 않으면 아까 그 친구가 치질 때문에 힘들어 했었나? 변비 때문에 힘들어 했던 게 이 친구인가?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 이제 고객 관리 노트, 거기에 노트로 적어놔서 이제 다음에 올 때는 야, 너 그때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너 뭐 때문에 힘들다며 우리 애터미에서 이게 나한테 한번 그러면 이제 오다가 주웠어.
그런 느낌으로 틱 한번 또 이제 던져주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마치 나는 그 다음에 이 얘기까지 하고 싶었지만 조금 좀 참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잘 썼던 방법이 이거는 먹히나 안 먹히나 한번 해보세요. 바쁜 척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알람을 10분 뒤, 30분 뒤, 40분 뒤 먼저 알람 그 나오게끔 마치고 들어갑니다. 바쁘기는 개뿔. 처음에는 바쁜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 미팅은 제발 우리랑 좀 한 시간이라도 더 얘기해주면 좋겠다고 했지만 바쁜 모습 하는 거예요. 아유, 야, 시간 봐라, 시간 봐라. 미안하다. 내가, 너 내일 모레 시간 어떠냐? 나 지금 있지도 않은. 나 지금 거기 가야 되는데, 야, 장난 아니야, 요즘에. 와, 야, 이래서 애터미 애터미 하나 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이, 야, 이 새끼 봐라, 이거. 이거 내가 아는 애터미랑 얘네들 팀워크랑 뭔가 다른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잘 되는 팀은, 하얀 거짓말, 비전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막 이제 생기지도 않을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7년 전에 이제 제 와이프랑 둘이 이제 미팅 끝나고 나왔는데 쿡 찔러요. 거짓말 너무 한다, 자기. 야, 이게 무슨 거짓말이야. 이거 6개월 뒤에, 1년 뒤에 될 이야기야. 나 이렇게 될 건데 무슨 거짓말이냐? 근데 난 그렇게 못하겠대. 너 그렇게 하지 마. 난 그렇게 할 거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그런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른 애터미는 와서 팔기 바쁘고 이야기하기 바쁘고 지 혼자 지 얘기하다가 또 지가 또 얘기해서 지 인생 한탄하면서 지가 울어요. 뭐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만 보다가 막 시간 막 계속 막 울리고 막 약속 있다고 하고 하니까 뭔가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여기에 지금 미용실에 뭐 미용실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 하는 일에 지겹도록 평생 하는 해법이 없는 이 일을 할 생각하다가 뭔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진 애터미 하는 내 모습, 친구의 모습이 저렇게 뭔가 보람되는 모습 같아 보이면요. 나부터도 하고 싶다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니즈파 FORM을 FORM이 뭡니까? 가족 이야기, 얘기 쭉 하다 보면 가족 이야기, 직업 이야기, 뭐 취미 이야기, 뭐 돈 이야기, 경제적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내가 묻지도 않아도 술술술술 나오는 걸 좀 메모를 해서 다음에 터치를 해주면서 그 친구에게 공감을 갖게끔 하는 게 이게 정말 참, 그러니까 애터미가 정말 종합 예술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판매만 되는 거라면은 영업사원들이 다 임페리얼 갖겠죠. 근데 임페리얼 가신 분들이 다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어떤 분들은 뭐, 여러 이제 직종에 계신 분들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분들이 애터미를 정말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덟 번째 중에서 벌써 이제 여섯 번째가 왔어요. 스폰서를 팀워크로 이제 초대를 지렛대의 원리를 잘 활용을 하느냐. 이건 뭐 이제 기존 사업자분들 너무 또 저에게 또 하네. 네, 중요하니까 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징그럽게 안 하고 계십니까? 네. 호일러 법칙 이야기인 거거든요. 호일러의 ABC 법칙이에요. 자, 볼게요. 자, A, B, C. 요 화살표 모양만 보면은요. 제일 바쁜 화살표가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B죠, B. 화살표는 B는 녹색 화살표도 있고 파란색 큰 화살표도 있고 작은 화살표도 있고 B는 화살표가 세 개를 해야 돼요. 근데 A는 그냥 뭐 화살표 큰 거 하나만 하면 되고 또 C는 뭐 화살표 할 게 없고 그러니까 중간 브릿지 역할인 내가 할 게, 준비할 게, 어떻게 보면 정리해야 될 게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모르면은요 그냥 사람만 간쳐다 놓고 스폰서가 알아서 해주겠지. 또 이 그나마 그렇게까지라도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박수 쳐줘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분이 뭐예요? 역 호일러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스폰서님 빨리 와보세요. 빨리 빨리. 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 줄 아세요? 로타리 클럽에서요. 이런 소리.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로타리든 터미널이든 모르겠고 그분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스폰서님 이리 오세요가 아니라 이 잘난 로타리 아저씨를 데리고 스폰서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인사드려. 우리 스폰서님이야. 이 인사를 하는 순서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계산된 방법에 의해서 했다라는 거죠. 역호일러
저 바보스럽지 않나요? 나는 이 애터미를 하게끔 초대를 했고 스폰서의 이야기를 듣게끔 이 자리에 초대했는데 스폰서를 내 입으로 방정맞은 입으로 완전 확 하향평준화를 시켜버려. 그리고 이 사람을 확 높여버려. 그럼 이 사람 얘기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요 ABC의 요런 법칙을 이제 잘. 그러니까 이제 B인 나는 C를 아까처럼 만나서 니즈 파악을 했어요. FORM 다 적었어. 이 친구는 남편이 속색이고 있고 또 이제 뭐 바람 폈고 그래서 지금 막 이제 뭔가 지금 진짜 막 혼자 살고 싶고 막 그런 것까지 다 했는데 그런 것을 스폰서님한테 뭐 참고용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 눈치 없는 스폰서는 아이고야 바람 피셨다며요. 아이고 뭐 하셨다며 요즘 얼마나 이제 속이 힘드시겠어. 하, 이거 뭐 도둑질도 이거 뭐 좀 맞아야 이게 도둑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참고용이니까 이런 이야기도 좀 피해 주세요.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너무나도 지금 갈증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좀 풍성히 좀 해주세요. 그런 B 역할인 내가 스폰서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스폰서를 부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딱 봤더니 시간, 장소, 내비 주소도 안 줘. 어떻게 찾아오라고 하는 건지. 또 내비 주소까지는 줬는데 이 친구가 아까처럼 뭐를 싫어하고 좋아하고 관심사고 이런 이야기는 피해 주시고 이런 저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빼곡하게 왜 스폰서는 손바닥만한 개보더라도 내 몸이 자꾸 바빠지고 반복적이면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스폰서 카톡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얼마나 뭐 가는 길에 보고 또 이게 헷갈릴 것 같으면 미팅 중에 뭐 내 딴청하면서 이제 아 요거 보고 그런 참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방법 하나하나로 저희는 습득, 습, 그죠? 습관을 만들었더니 이게 말하지 않아도 외우지 않아도 툭 치면 툭 나오는 그 행동 반경으로 오토 판매사가 쉽게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팔고 어떻게 팔고 그 또 재주문 받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소관이고 그 전체적인 이런 좀 그렇죠. DNA를 제가 좀 8가지로 쭉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좀 재밌으신가요? 네. 네네. 아유 한 분도 안 주무시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또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중요해 보이지 않나요? 세미나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설명을 했더니 이 친구가 와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7번 이야기예요. 가기 전에 야 너 그날 가잖아? 깜짝 놀랄 거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도 7년 전에 갔었을 때 정신이 없더라니까. 근데 왜 사람 많게 했니? 돈이 있는데 사람 들끓게 되는 것도 알지. 그래서 그날 가보면은 너 막 오줌 마려서 막 이러고 있는데 화장실 줄 서 있을 거야. 또 도떼기 시장처럼 밖에 막 돗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밥 먹고 도시락 까먹고 난리 부르스 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그날 왔었을 때 듣던 대로 줄 서 있네. 듣던 대로 앉아서 밥 까먹고 있네. 그러면서 이해를 하는데 본부장님 그런 얘기하면은 그 친구는 안 올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안 올 거야 해서 비밀로 해서 왔다가 깜짝 놀라서 가든 가나 아니면 얘기해서 나 그런데 안 가 해서 그때 안 가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억지로 그냥 벙어리 담요기 돼서 모시고 오게 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정말 생생하게 다 이야기를 해줘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 이유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좀 셋업을 시켜놓고 모시고 오면은 오히려 본인도 또 그 다음 친구를 초대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야, 이 복제의 힘이 이래서 크구나. 그죠? 여러분들한테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저희는 이제 스폰서님이 호일러 ABC 법칙에 의해서 와서 뭐예요? 뭐 어떨 때는 뭐 마케팅 플랜 좀 해주세요. 제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요청하지만 맨 끝에는 뭐 합니까? 기승전 초대를 하기 위해서 스폰서님이 온 거지. 스폰서님이 와서 마감 쳐주고 스폰서님이 와서 포인트 올려주고 스폰서님이 와서 뭐 회원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시고 스폰서님들을 모시게 된 거는 비전 강의와 궁극적으로 세미나 초대를 하기 위해서 모시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폰서님이 이날 뭐 하세요? 이날 뭐 하세요? 이거 하고 있는데 옆에서 초를 친다.
예, 그날 바빠요. 아, 이 친구는 이때 올까 저때 올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아, 이 친구는 바쁠 거야 안 될 거예요. 어, 아유, 얘 얼마나 지금 뭐 미용실이 예약 때문에 지금 그날 못 가요, 못 가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죠? 어, 그래서 오히려 스폰서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갈등시키기에 충분한 비전이 들어갔다면 그 친구는 머릿속에서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다면 야, 뭘 갈등하냐? 그날 내가 차 가지고 갈게. 어, 뭐 밥 때문에 그래? 야, 내가 김밥 준비할게. 너 그날 그냥 몸만 와. 어, 대신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충분하게 끌어갖고 와. 중간에 간다고 하기 없기. 나 그 태워다 줄 차도 없어. 요런 이야기까지 좀 단도리를 하고 오게 그 저희 파트너님들은 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 이탈률이 많이 없는 거예요. 저도 양재 스텝을 하고 있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뭐예요, 여러분? 하, 저 얘기는 꼭 들으셔야 되는데, 어, 다들 막 이러고 가. 막 이러고 가. 그거는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분을 흥미롭게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대한 어, 자, 명 우리 유지혜석 다 좋아하죠. 명 강사. 왜 명 강사가 아니라 명 MC 왜 됐어요? 그 프로그램을 윤활유를 중간중간 부어서 그 생판 모르는 게스트를 올려주고 그 게스트를 빛나게 해 줘서 그 프로그램을 어, 빛나게 해 주듯이 내 초대하는 ABC, 내 B인 역할이 오늘 세미나 가면 세상에 너는 아마 어,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이 양반일 거야. 이 양반이 옛날에 치킨집을 하다 이렇게 됐는데 뭔가 내가 충분하게 들었으니까 요약 정리를 해서 뭔가 좀 재미거리를 그죠? 그렇게 가지고 초대를 해 본다면 야, 너 지금 어디 가려고 그래? 지금 당장 터질 것 같지 않으면 빨리 요거까지 듣고 다음에 가자. 어, 지금 간다고? 너 나랑 약속하고 왔는데 지금 갑자기 없던 약속이 생겼어? 이탈률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초대할 때 어, 그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8번 그냥 넘어갔네. 초대할 때 이제 배려는 어, 좀 절대 금물이에요. 정말 금물. 어, 나는 내 지인이니까 부담 주는 것 같아. 왜 터미를 자꾸 정보를 주는데 부담스러워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는 다단계고요. 내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물건을 판매하고요. 내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이 친구한테 필요 없는 제품을 갖다가 긁게 하려는 부담감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배려라는 걸로 빠져나갈 국리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제 파트너지만 중국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인데 이 자리에 처음에 오셔서 처음 왔는데 중간에 이거를 소개를 시켜주신 분이 얼마나 또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잘 해주셨는지 지금 또 이제 내가 계속 쳐다봐서 잠을 안 주무시는지 몰라도 얼마나 열심히 잘 듣고 계십니까? 이해 잘 되세요? 얼굴 빨개졌다. 큰일 났다. 네. 그래서 이제 나의 내가 자꾸 그 친구한테 자신감 있게 소위 말해 클로징이죠. 제품의 클로징이든 초대의 클로징이든 그런 클로징이 내가 약하다라는 것은 정말 그 나의 성공의 8단계 그죠? 꿈결 명초 4후 상복인 8가지가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실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토 판매사 8단계를 다 함께 한 후 생기는 고민이 이제 드디어 나와요. 그 소비자들이 제가 1단계 해보세요. 2단계 해보세요. 아, 명단 작성했으면 바로 초대하지 마시고 각 해보도 해봅시다. 133 활동 해봅시다 하면서 쭉 8가지로 안내를 해왔더니 잘 할 줄 알았더니 그 친구 입에서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많이 팔아야 되나요? 많이 그러면 이제 팔지 말라는 얘기는 못해. 팔긴 팔아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용어 정리가 중요하거든요. 파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애터미 제품을 알리는 거고 체험하는 거지 막 그걸 뭐 판다고 팔립니까? 그죠? 근데 이제 내가 판매사를 가기 위한 그죠? 판매사를 가기 위해서 팔아야 되냐라는 거는 옆에 제가 정답을 적어놨어요. 파는 게 아니라 나의 소비 포인트를 먼저 판매사를 가기 전에 계획을 해놓는 거예요. 이때 판매사 도전하는 내가 필요한 게 뭐지?
내가 여태까지는 먹고 싶었지만 바르고 싶었지만 쓰고 싶었지만 아직은 부담되는 소비자 마인드였기 때문에 안 쓰고 있었던 걸 요번 기회에 한번 써봐야지 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 계획 그리고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조력자와 포인트를 같이 해보세요. 막 마신다고 목 말라서 막 조금 버벅댈 때 막 웃어. 네. 그래서 많이 일단은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만나야 되고 또 아까처럼 입삼기질로 많이 들어주시면 되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는 거죠. 참 이런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업이 애터미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이 체험시켜 주시고 저희가 이 체험시켜 주시라는 부분을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만날 사람 없어요. 그죠? 만날 사람 없다라는 게 자랑도 아니지만 저희는 그 6종 또 4종 합쳐서 10종을 많이 체험시켜 주세요라는 걸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은 이제 종로약국처럼 졌어요. 자, 월요일 날 만난 사람에게 야, 나 수요일 날 내가 지금 빌려준 요 10종 세트 열심히 써봐. 수요일 날 내가 받으러 올게. 화요일 날 만난 친구한테 야, 목요일 날 만나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써봐. 수요일 날 만난 친구한테 금요일 날 찾아올게 써봐. 세 세트, 네 세트 가지고 애프터 미팅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걸 받아든 사람 입장에서는요. 요즘은 많이 안 그래요. 그때는 야, 이거 듣도 보도 못한 화장품인데 뭘 저희가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수요일 날 할 건데 너 다음에 지금 줄 서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이날 꼭 받으러 와야 돼. 너 내가 한없이도 못 빌려주거든? 도대체 이 제품이 뭐간디 이걸 쓰려고 줄 서 있지? 이것도 저희가 아까 A, B, C, B 그쵸? 호일러를 스폰서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품한테도 호일러를 해내셔야 되는 거죠. 쓰고 싶게. 내가 이거 안 쓰고 그냥 담아놓고 있으면 2, 3일 뒤에 뺏긴다라고 하니까 이거 꼭 어떻게 해서든지 써보게끔. 그리고 그날 밤에 전화해야죠. 써봤어? 안 써봤어? 야, 네가 쓰고 있는 거 화장대 옆에 다 밀어놓고 내가 쓰는 것만 써봐. 그러면은 원효대사 해골물처럼 3일 뒤에 내가 나한테 주고 다시 네가 썼던 거 다시 네 얼굴에 바르기 시작하면 답답해 미칠걸? 아마 무거워서도 엄청 막 답답할걸?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해놔야 괜히 기분에 답답한 것 같거든. 막 무겁다고 해놔야 그런가? 무거운가? 며칠 전에 썼던 거 그거 살까? 이렇게 되는 경우를 저희는 많이 이제 활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 없이 혹은 이런 같은 말이라도 재미거리 없이 제품을 주고 빌려주고 판매하고 그런 세일즈맨의 마인드로 하지 마시고 컨설턴트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이익을 주고 개선점을 줄 수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의 제품을 좀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희 팀들은 뭐 여러분들 팀보다 우리 팀은 소비자가 더 많아요. 직급 도전할 때 너무 쉬워요. 그건 뻥이죠.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으로 지금처럼 내가 판매사를 도전하는 내가 왼쪽에 적어도 A, B, C, D, D는 그냥 어제 등록한 소비자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냥 소비자 한 명 있다 하더라도 A한테 야 A야 나 요번에 너는 잘 모르지만 나 되게 중요한 직급 도전하는 기간이 요때부터 요때거든. 그때 나도 너 좀 도와줄 테니까 너 수당 세 번 한번 받는 거 도전! 두 번 B는 두 번 C는 한 번 이렇게 조직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나의 대리점들의 그런 사장들을 두세 명을 두면은 이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이런 것들 없이 250을 보름에 나 혼자 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스폰서 한쪽 줄은 당연히 도와줄 거죠. 250까지는 내가 한번 팔아볼게요. 근데 이거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나 못하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조직적인 부분이 머릿속에 메커니즘이 없으니까 계속
또 다음 갈 때 얼만큼 도와줄래요? 나는 한쪽 줄 외에는 못해요. 그렇게 자꾸 또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저희 팀 많이 또 하고 있는 또 예전에도 또 이제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팀이 하니까 우리 형제라인도 하세요. 뭐 너희도 하세요. 이건 각자 형편대로 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쉽지는 솔직히 않아요. 왜? 다 누구나 소실적으로 나의 포인트나 나의 인맥들을 넣고 싶지 소위 말해서 내가 스폰서라면 나의 소실적 쪽으로 넣고 싶지 나의 대실적 이번 차수에 도전하는 사람이 나의 대실적이 있다라고 치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이나 아니면 이해를 시켜서라도 그 줄에 해당되는 A, B, C에게 만약에 B는 아직 오토판매사가 아니야 근데 A는 오토판매사가 이미 됐고 C도 오토판매사라면 당신 소실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당신의 대실적 쪽으로 뭐 15만 포인트 숙제처럼 그렇게라도 같이 재심 압력을 해 주십시오. 왜? 그래야 당신의 대실적인 D가 E가 F가 계속 나올 텐데 이런 부분을 문화로서 같이 한번 계속 또 돌려줘야 당신의 한쪽 줄은 아마 가장 싼 후원이 아닐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로 같이 동의를 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꽤 결과는 너무 좋아요. 자꾸 대실적은 스폰서가 알아서 나는 소실적만 하기 바빠요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대소실적이 바뀌어진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왼쪽은 말고 오른쪽이 숙제였는데 3달, 6달, 1년 지나 봤더니 그 내가 신경 쓴 쪽만 더 커져 있어. 그때 가서 쪼르르르 가서 내 왼쪽 줄로 실은요 내가 당신 스폰서인데요. 근데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요번에 팀장, 제가 요번에 국장을 좀 가려고 하는데요. 근데요. 응? 내 파트너인데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렇게라도 어떻게 보면 좀 좌우에 가장 작은 포인트지만 가장 큰 사랑의 후원의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얘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건 아까 이제 이정현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뒤에서 PPT를 막 다시 하나 추가했어. 뭐냐면은 요 말씀을 이제 다 이해 혹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무의미하게 내가 도전한다고 해서 내 왼쪽에 있는 A와 B와 C에게 아무 제품도 안 쓰고 있는 멍하게 앉아 있는 A, B, C에게 나 파트너 내가 판매사 도전한다고 A의 소실적에 B의 소실적에 C의 소실적에 그냥 그 포인트를 넣어서 A야 너 6만 원 들어갔어 고맙지 B야 C야 너 요번 기회에 6만원 들어갔어 한턱 쏴? 그러실 거냐고 그게 지금 판매사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제 까서 봤더니 왜 비밀번호 다 똑같잖아요 A의 우측을 봤더니 15만 포인트가 부족해 B 봤더니 20만 포인트가 부족하고 21만 포인트가 부족해요 만약에 이 개념을 몰랐다면은 무의미하게 넣었었을 텐데 A야 B야 C야 내가 8만 들게 7만 넣어 하면서 제가 아까 이정현 본부장님 설명 플러스 요거를 제가 추가를 했거든요. 볼게요. 내가 C한테 11만, B한테 11만, A한테 8만 넣어서 토탈 얼마 제가 어떻게 보면 같이 도움을 줬어요? 30만 포인트를 도움의 협력으로 다 같이 일어난 포인트는 얼마예요? 56만 포인트가 내가 내린 거 포함 같이 일으켜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작게나마 내가 이해를 하고 작은 직급이지만 판매사를 가게 되면 이게 계속 쌓이면 나 같은 노하우를 같이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좌우로 많아진다면 내가 처음에는 힘들게 어떻게 보면 애터미 해모임 소비자도 없고 앱솔루트 소비자도 없이 힘들게 간 나였지만 이게 계속 한 사이클 두 사이클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가 좌우로 생기면은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노다지 아닌가요? 그렇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을 하셔서 게다가 세 명의 내가 판매사 가는 건 물론 ABC에게 멍하게 있을 뻔한 ABC에게 세 명에게 수당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도움을 줬다라는 걸로 다음 직급 유지할 때 이분들을 나의 준 셀프 리더로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과정을 필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마무리 질까 합니다. 아유, 시간이 무려 10분이나 더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은 이런 판매사 도전을 해내야만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 돈 벌려고요. 솔직히 저희부터 해도 판매사 갔다고 집이 바뀝니까? 차가 바뀝니까? 판매사 간다고 일확천금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훗날 나의 멋진 연금성 소득을 위한 하나의 바로미터를 정말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심합력을 이번 기회에 한번 누려보는 거고 경험을 해보는 거고 또 이 내용 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사진 하나 찍어서 하나하나 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판매사 유지 한번 할 생각은 없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왔더니 그래 내가 이거를 안 하면은 내 사업이 정말 좀 힘들어지겠구나. 스폰서가 손을 들면은 내가 손을 들면은 뭔가 어떤 식으로든 연합해서 나에게 도움을 좀 함께 줄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좀 익히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애터미를 시작을 한 게 또 뭐 몇 개월 되신 분도 있고 뭐 몇 년 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도 많이 또 느꼈었던 딜레마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지금 한쪽은 너무 잘 되는데 한쪽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또 옛날에는 좌우가 막 그랬는데 지금 한쪽 쪽으로 편중이 되신 분, 또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 또 리더가 있기는 한데 직급은 내가 명목 직급은 가긴 했는데 그분들이 자꾸 또 본인들 왜 돈이 안 돼서 다시 전 직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같이 힘들어지는 분, 이번 기회에 다시 깨어나 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성적표가 이제 마지막 종점이 아니라 지금 시작일 겁니다. 너무 자만하실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많이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 사업은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래요. 뭐예요? 해내야만 되는 게 애터미 사업인데 밖에 하는 일보다 너무 쉬우니까 같이 해보자라는 걸 하는 거죠. 왜? 스폰서가 있고 팀워크 있고 파트너 소비자가 있고 무엇보다도 막강한 회사의 모든 시스템력이 있으니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